진짜 예쁘다. 아, 알겠다. 근데 제 피부에 LC2번이 좀 더. 죄송해요, 죄송해요. 쏘리. 어머, 거의 끝났어요. 뭐 할 말이 안. 일절 묻어나지 않았어요. 코끼임이라든지 살짝 이렇게 뜬. 원래 다크닝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여러분, 메이크업 아티스트 채우입니다. 여러분, 또 이번에도 신상 파운데이션 입생로랑에서 이렇게 신상 파운데이션이 나와가지고 저한테 또 보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짜자잔. 나 진짜 너무 떨려. 어떡해. 이것도 너무 예뻐가지고 머리띠로.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공개. 어머 진짜 예쁘다, 그쵸? 이게 파운데이션이야, 뭐야? 이거 오브제 아니야? 그리고 뚜껑이 좀 달라졌어요. 우리 뚜껑이 달라졌어요. 원래는 이렇게 아주 살짝의 음각으로만 되어 있었다면 지금은 완전 나 입생로랑이야. 약간 이런 느낌. 진짜 고급져요. 어머. SPF 지수가 39나 되네요. SPF 39, PA가 뿔뿔뿔. 그래서 총 3가지의 색상은 LC2번, LN1번, LW1번. 핑크 베이스 하나, 뉴트럴 베이스 하나, 그리고 옐로우 베이스 하나. 일단 이렇게 보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지만 제가 팩폭 리뷰하거든요. 네, 죄송합니다. 네, 제가 오늘도 어김없이 팩폭. 가격부터 제형, 커버력, 지속력, 밀착력까지 아주 꼼꼼하게 전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이번 영상도 끝까지 봐주시고 그럼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격은 89,000원에 나와있어요. 근데 원래께 아마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79,000원이었거든요. 근데 만원을 인상했다. 물가라든지 아니면 금리 인상을 따른 만원 추가. 아, 알겠다. 이게 79,000원, 요거 만원 추가. 진짜 이거 뚜껑이 너무 예뻐요, 여러분. 그리고 디자인. 우리 입생로랑 로고가 음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이 면을 사용해가지고 입생로랑 로고를 박는 그 자체가 너무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거 쓰다 보면은 여기가 막 더러워지고 여기에 막 난리 나고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치만 너무 예쁘잖아. BR 컬러. 제가 원래 BR 컬러를 원래 진짜 잘 사용했거든요. 최근에 제가 디올 백스테이지에서도 이거를 이용했어요. 네. 그 정도로 너무나도 좋아하는 파운데이션이 리뉴얼이 되었다. 이게 BR 컬러. 더 이상 완벽해질 수가 있을까? LC2번 컬러. 근데 좀 텍스처가 묽어졌다. 약간 더 크리미했는데 이게 좀 더 묽어졌다. 그 다음 LN1번 컬러. LN1번 컬러가 처음 이렇게 딱 짰을 때는 가장 밝아 보이면서 엄청 약간 그린빛도 약간 도는 것 같은 느낌? 이게 기존의 BR10번이고요. 이게 LC2번, LN1번, LW1번. 요게 핑크 베이스, 뉴트럴 베이스, 옐로우 베이스. 근데 원래 BR 컬러가 핑크 베이스였어요. 그래서 원래 BR10번 가장 밝은 컬러를 사용했던 분들은 LC1번이라든지 2번을 선택하면 좋을 것 같아요. LC2번이 딱 21호 피부에 맞는 듯한 그런 느낌. 오늘 개인적으로 LN1번 컬러를 바르려고 했거든요. 근데 제 피부에 LC2번이 좀 더 잘 맞는 듯한?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반반 비교. 잠시만요. 죄송해요. 블레스 유. 반쪽은 LN1번 뉴트럴 베이스로 갈 거고 반쪽은 LC2번 화사한 핑크 베이스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커버력, 밀착력, 지속력 남았죠? 그럼 커버력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LN1번 컬러 좀 더 줌인을 해가지고 모공 브러쉬로 한번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거 아시죠? 제가 이거 브러쉬 엄청 예쁘게 쓰는 방법에 대해서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쿡쿡쿡쿡쿡쿡쿡쿡쿡 한 다음에 여기서부터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펴주세요. 발림성 뭐야? 잠시만요. 너무 잘 발려. 너무. 어머. 거의 끝났어요. 와, 진짜 너무 예쁘게 발린다. 한번 바르고선 깜짝 놀랐어요. 발림성이 너무 좋아. 진짜. 그리고 제가 양 조절을 되게 많이 했잖아요. 근데 한 요 정도의 커버력. 하이 커버라고 말씀하시는데, 뭐 울트라 하이 커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봤을 땐 5점 만점에 한 4점 정도? 우리 흔히 갖고 있는 아무 퍼프나 이렇게 발라줘도 될 것 같은데요? 약간 이게 촉촉해. 그리고 코팅 팍팍. 끝. 아, 진짜 이건 쉽다. 요즘 나온 파운데이션 픽싱 빨리 되는 그런 파운데이션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거는 픽싱이 빠르기보다도 촉촉
촉촉하게 잘 발리는 매트 파데?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얇아요. 내가 이렇게 얇게 커버되는 거 최근에 많이 보긴 했거든요? 근데 그것 중에서도 가장 얇다고 느껴질 정도로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톡톡톡톡 하더라도 막 묻어남이 막 그렇게 심하지 않아요. 근데 사실 제가 오라우 파운데이션을 원래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더 좋아졌어. 진짜 쉽다. 깐달걀이다. 이거는 미쳤다. 이거 뭐예요? 아니 뭐야? 뭐 할 말이 안... 김채우 이제 팩폭 리뷰어에서 조금 이제 사퇴해야 할 때가 됐나? 왜 이래? 저 일부러 안 좋은 얘기를 하고 싶어도 안 좋은 얘기가 안 떠올라요. 더 이상 말할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픽싱력이 빠르다 이런 느낌도 아니에요. 이렇게 픽싱력이 빠른 애들은 제가 느껴보니까 약간 다크닝처럼 느껴지는 약간 이게 피그먼트가 이렇게 톡 터지면서 이렇게 톤이 살짝 이렇게 차분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지금 픽싱 됐는데도 불구하고 막 엄청 어두워지거나 이런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다크닝은 아마도 지속력 부분에서 아주 팩폭을 날릴 예정이지만 이거 다크닝 좀 지켜봐도 되겠는데요? 물먹인 스펀지로 바르셔도 건성분들한테는 진짜 좋을 것 같은데 피부가 건조하지 않다, 수부지다, 지성이다 하시는 분들 그냥 뽀송뽀송한 라텍스 스펀지로 이렇게 두들기면은 끝이에요. 그냥 피부 표현 끝. 근데 LN 컬러가 제 피부에서 살짝은 이게 홍조끼를 잘 잡아주는 그런 컬러잖아요. 근데 반대쪽은 제가 한번 LC 컬러로 제 피부보다 살짝 더 화사하게 이렇게 발라볼게요. 일단 제 피부는 22호톤의 여름 쿨톤이고요. 지금 일단 제가 원래 커버력이 필요한 여기부터 한번 발라볼게요. 이거 커버력이 장난이 아니다. 엄청 얇게 바르고 있는데 진짜 이 정도까지 가려졌다니까요. 브러쉬로 스치는 순간 좀 밀착이 팍팍 되는 듯한? 두 번째 바를 때 보세요. 딱 보이잖아 이 커버력이. 일단 똑같은 스펀지지만 이걸로 한번 해볼게요. 뭐야 무슨 일이야? 그리고 이것도 또 팁인데 모공 파운데이션은 커버력을 높이기 위해서 쿡쿡쿡쿡 도장 찍듯이 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것도 또 팁을 드려야지. 이제 저는 여기를 약간 더 커버를 하고 싶잖아요. 근데 이렇게 지나가는 걸로도 커버가 어느 정도 돼요. 근데 이거에서 좀 더 도톰하게 하고 싶다 하는 경우에는 이 면을 이용해서 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 하면은 커버 싹 가능. 진짜 이거는 여러분 진짜 저도 놀래요. 참새들도 엄청 놀래가지고 지금 쨍쨍쨍. 아니야 내가 진짜 이러면 안 되는데. 저 아까 전에 커버력이 5점 만점에 4점 막 드렸잖아요. 근데 이거는 5점 만점에 5점 드려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정말 얇잖아요. 진짜 얇은데 이 정도의 커버력. 아까 전에 이렇게 싹 지나갔는데 요게 딱 커버가 살짝 됐었어요. 근데 두 번째 딱 지나가니까 아예 없어졌어. 그냥 얇기가 미쳤고 그냥 똑같은 두께상에서는 아예 이건 5점 만점을 줘도 될 것 같은 얇은 근데 커버력이 잘 된다? 그거의 표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진짜 바르고 나니까 그렇게 많이 차연하진 않는 것 같아요. 이쪽이 약간 차분한 21호, 약간 뉴트럴 21호, 이쪽이 화사한 21호거든요. 딱 봤을 때 여러분들 어떤가요? 약간의 미세한 피부톤의 차이가 있기는 해요. 저는 느껴지거든요. 근데 이게 화면상에서 비춰질지 모르겠는데 일단 저는 이쪽이 좀 더 뭔가 제 피부에 더 어우러지는 그런 느낌. 둘 다 진짜 괜찮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LC 2번 컬러가 좀 더 건강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라면 LN 1번은 약간 붉은기는 확 낮췄는데 뭐 발랐다 이런 느낌이 아주 살짝은 드는 것 같아요. 컬러 면에서 저는 여름 쿨톤 핑크쉬한 완전 술톤이기 때문에 약간 핑크 베이스가 잘 어울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다시 머리를 조금 정리를 하자. 정리를 한번 해드리자면 일단은 제가 원래도 되게 좋아했던 그런 파운데이션이잖아요. 근데 단점을 굳이 꽂자면 원래 거는 약간 피부 컨디션이 정말 안 좋을 때 막 이렇게 뜨거나 볼 쪽이 이렇게 갈라지거나 뜨거나 막 아니면 이렇게 포슬포슬하게 이렇게 코 옆에 끼거나 이런 게 있었어요. 지속력 부분에서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일단 그런 게 전혀 안 느낄 정도로 되게 촉촉하게 발리고 또 브러쉬와의 그 상관관계? 이 모공 브러쉬로 발랐을 때는 정말 얇고 빠르게 탁탁탁 이렇게 바르기 너무 쉬워가지고 미쳤다 이랬는데 진짜 원래 피부 상태를 보니까 저처럼 이렇게 알록달록 피부를 갖고 계신 그런 분들은 이 브러쉬가 훨씬 얇고 간편하게 바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또 건성에 가까운
가까운 수부지 여러분들 있잖아요. 저도 건성에 가까운 수부지인데 정말 촉촉하게 느껴지거든요. 막 픽싱이 빠르게 된다 이런 파운데이션이 아니라서 초보자분들도 사용하기 좋지만 건성분들은 약간 이렇게 물먹인 스펀지로 이렇게 발라주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수분감을 넣어주면서 이렇게 발라주면 더 오랫동안 지속이 가능하고 또 물먹인 스펀지가 원래 불필요한 피그먼트를 빨아들이면서 얇고 촉촉하게 코팅을 해주는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건성에 가까운 수부지분들, 건성분들, 악건성분들은 요 물먹인 스펀지를 이용해서 발라주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헤라의 실키스테이 파운데이션, 그거는 약간 초보자분들한테는 추천드리기 좀 어려운 파운데이션인 것 같아요. 약간 픽싱이 너무 빨라요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거는 픽싱 자체가 느껴지지 않는 듯한 얇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픽싱이 잘 안 느껴지는 걸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진짜 깐달걀 피부를 만들어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 기초 케어에서 뭐 각질 숨 죽이고 납작 브러쉬로 아주 촉촉하게 발리면 진짜 깐달걀 완전 여배우 피부가 저리 가라 할 정도로 굉장히 만족스러운 그런 파운데이션이었어요. 일단 발림성 커버력은 일단 합격, 밀착력은 마스크 팡팡팡을 이용해서 보여드리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마스크를 썼다. 그리고 여기 마스크는 이렇게 양 갈래로 하면은 이거 작정했다. 마스크 묻어남 진짜 다 포기하려고 작정했다. 하나 둘 셋 펑펑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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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펑펑 팝팝팝팝팝팝. 흥분했다. 봐봐, 나는 이거 이럴 줄 알았어. 자, 아이폰 기본 카메라로 보여드릴게요. 이게 뭐죠? 저 방금 전에 팡팡팡 한 거 맞나요? 마스크에 일절 묻어나지 않았어요. 진짜 저는 원래 마스크에 안 묻어나오는 파운데이션 어딨어? 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진짜 마스크에 안 묻어나왔어요. 이쪽도 코도 이쪽도 다 안 묻어나왔어. 근데 피부에서 얼마나 잘 유지가 됐는지 좀 더 확대를 해서 보여드리자면 마스크 띠자국 없죠? 코 괜찮죠? 뜨거나 그런 거 없죠? 근데 이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전에 이게 딱 처음 발랐을 때는 와 미쳤다 했던 그 부분이 약간 이게 코에서 살짝 이렇게 살짝 이렇게 뜰락 말락하는 그런 각질같이 이렇게 보여지는 그런 느낌은 있다. 그래서 요거는 지속력 부분에서 말씀드리겠는데 아마도 이게 피부가 건조하거나 그러신 분들은 요게 각질처럼 이렇게 올라올 거고 나는 유분감이 살짝 올라온다 하면은 이게 유분감께 싹 녹아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될지 진짜 궁금하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헤라보다 이게 더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진짜 헤라도 정말 역대급으로 잘 나왔다 이런 파운데이션 있잖아요. 근데 헤라가 살짝의 다크닝이 이렇게 조금 걱정됐고 뭐 이랬거든요. 근데 헤라보다 더 안 묻어나오는 파운데이션 여기 있네요. 아! 얇기를 비교해서 말씀드리자면 헤라 그 실키스테이 파운데이션보다 더 얇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지속력, 지속력 부분에서는 어느 파운데이션이든 약간 이게 텐션이 살 죽고 제가 팩 포기를 엄청나게 하기 때문에 지속력까지 봐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이번 파운데이션 저도 좀 지속력이 궁금해요. 그 정도로 굉장히 만족스러운 그런 파운데이션이었고 지금 시간 12시 27분, 9시 3분. 거의 메이크업 한 지 9시간이 지났는데요. 지금 머리를 자르고 오늘 진짜 역대급으로 바쁜 하루를 보냈거든요. 그래서 하루 종일 밖에 있다가 이제서야 들어와서 밥 먹고 조금 쉬었다가 이렇게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피부 보시면 여지껏 이렇게 깐달걀 피부를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게 좀 너무나도 신기했어요. 제가 여기 좀 더 확대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거의 한 이 정도로 가까이 가더라도 원래 피부, 원래 깐달걀보다도 약간 먹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이게 더 자연스럽게 막 유분이 폭발하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진짜 더 자연스럽게. 다만 제가 아까 전에 요쪽은 이 브러쉬로 요쪽은 여기 브러쉬로 이렇게 발랐잖아요. 이 모공 브러쉬 쪽으로 바른 부분은 조금은 도톰하게 올라갔었나 봐요. 그래서 그런 건지 여기에 살짝 코끼임이라든지 살짝 이렇게 뜬 각질같이 이렇게 올라온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코 옆쪽으로. 이거를 제외하고 이쪽 피부라든지 이쪽 피부도 오늘 머리를 잘라가지고 이쪽은 이렇게 다시 다 벗겨졌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 이렇게 살짝 이렇게 보이듯 말듯 하는 그런 정도.
그동안 저 파운데이션 이렇게까지 만족스러운 거 없었거든요? 진짜 이게 어떻게 보면 매트 파데로 나온 거잖아요. 올라오 파운데이션이 원래 매트 라인이잖아요. 세미 매트 라인인데 근데도 막 시려워서 막 눈이 원래 충혈되거나 막 이러거든요. 다른 영상 보시더라도 눈 충혈된 거 굉장히 많아요. 근데 지속력 진짜 9시간 정도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막 눈시리거나 이런 것도 없고 막 건조하거나 이런 것도 없고 진짜 안 바른 것 같은 느낌? 근데 제가 오늘 뭐 헤어샵도 가고 두피 뭐 이런 거 측정하러도 가고 종합소득세 뭐 이런 거 납부하는 거 그런 것 때문에 은행일도 보고 왔는데 마스크는 이만큼 묻어 나왔습니다. 보시면 이쪽 피부는 진짜 덜 묻어 나왔어요. 요거 이쪽이 납작 브러쉬 쪽, 이쪽이 모공 브러쉬 쪽. 진짜 모공 브러쉬 쪽이 훨씬 더 많이 묻어 나왔다. 그래서 약간 코옆이 각질처럼 올라오나? 싶을 정도로 한 요 정도 묻어나는데 진짜 6시간 이상 밖에 있는 사람치고는 정말 많이 안 묻어나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많이 묻어나온 것 같은데도 피부 상태 보면은 요렇게 진짜 잘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거 좀 더 써봐야 되겠지만 아 인생자 붙여도 될 것 같아. 근데 여러분 제 영상에서 가장 마지막에 하는 거 하이라이트 다크닝. 네, 다크닝을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이쪽을 한번 지워보겠습니다. 사실 이 정도 지워지고 이 정도 무너진 거는 수정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직장인 여러분들은 뭐 파운데이션으로 수정을 하거나 이러진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요거 쓰시고 수정을 아주 가볍게 하면은 너무나 좋을 것 같다. 아니면 파우더 처리만 하더라도 너무나도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쪽에 뭐 발랐지? LN1번. LN1번 맞죠? LN1번을 이쪽에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살짝. 너무 얇게 발랐나? 여기 카메라에서는 보이는데 육안으로는 잘 안 보이는 정도? 살짝만 더 바를게요. 그러고 이렇게 톡톡톡톡톡톡톡톡. 요 정도의 피부톤 차이가 있긴 한데 저는 아무리 봐도 요거 마스크에는 조금 묻어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마스크에 묻어 나온 게 약간 벗겨진 정도가 아닌가. 제가 원래 다크닝에 대해서 되게 예민하게 민감하게 반응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다크닝이 있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피부에 잘 스며들었다? 약간 요런 느낌.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서 끝.